오늘은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바람도 쐴 겸.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우리 오늘 경기도 양평 간대. 아, 마음이 급하다. 형아, 얼른 따라와. 파란 하늘.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낸 아침 햇살. 그리고 햇살과 맞닿은 우아한 능선. 아직은 날이 추워 앙상한 나뭇가지들 뿐이지만 간만에 아이들과 맑은 공기 마시러 나오니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행복이고 나발이고 자세 좀 어떻게 해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니 모든 장면이 한 폭의 그림과 같은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겠죠? 사진은 대체 몇 장을 찍는 거야? 촬영 언제 끝나는데? 근데 햇살이 정말 눈부시긴 하다. 오늘도 사랑하는 아들 둘과 힘차게 뛰어봅니다. 아, 호두는 더 뛰고 싶은데? 호두가 원하는 만큼, 오찌가 원하는 만큼, 카메라맨도 둘과 함께 운동해요. 이렇게 힘차게 뛰기만 해도 스트레스 모두 한 방에 날아간답니다. 잠시 잔디밭에 앉아 사랑도 나눠보고요. 시골에 왔으니 시골 멍멍이들과의 만남도 필수겠죠? 오찌 살려! 오찌 살려! 오찌 살려줘요! 어우, 깜짝이야. 쟤네들 많이 혼내주세요. 오찌 무섭게 했어요. 우리 오찌 릴렉스, 릴렉스. 역시 아빠 품은 안전해. 이젠 몸도 녹일 겸 따뜻한 실내로 들어가 보아요. 형아, 얼른 올라와. 여기도 무섭대. 발 안 닦고 들어가도 되는 거야? 몰라, 나도. 와, 이거 뭐야? 아직까진 날이 추우니 불멍도 해줍니다. 이렇게 손 모으고 있으니까 따뜻해요. 콧구멍이 따스하다. 자연을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렴. 유키유키, 유키쯤에 항상 건강해. 쉬야 전기를 이어받아 하늘 끝까지 쭉쭉 뻗어나가길. 비록 이른 아침에 잠시 다녀온 거였지만 맑은 공기 덕분인지 기분 전환 제대로 됐던 하루였답니다. 오늘 스케줄 잘 짜왔네. 근데 예쁜 꽃 피면 다시 올 거지? 그치만 둘만 데리고 나와서인지 집안에서 기다리고 있을 또 다른 꽃게님들의 원성이 걱정되었답니다. 그나저나 이 차는 움직이는 거야 뭐야? 글쎄 장수는 나도 잘 모르겠어. 우리는 어디 안 놀러 가요? 장돌이도 드라이브 할 준비 다 됐는데. 좀 더 기다려볼까? 이거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